오늘은 말씀 선집 제55권의 189페이지입니다. 제목은 금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본국에 있는 교회장이나 더욱이 선두에 서서 달리는 여러분의 책임이 얼마나 지중한지 그것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영양분이 되어 역사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복귀 역사는 탕감복귀 역사이기 때문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뜻 앞에서 교회장이나 조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복귀 역사에 중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리적인 관점에서 중심적인 책임을 진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아벨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기성교회에 대해 우리를 아벨이라고 하고 우리 교회 내에서는 축복가정들을 아벨이라 하고 또 축복가정 가운데는 오래된 36가정 등을 아벨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하늘 앞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벨이라는 존재는 가인이 없어가지고는 아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벨이 필요한 것은 부모를 복귀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락한 아담 혀를 다시 원상대로 복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아벨은 부모를 복귀하기 위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담 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벨도 필요 없고 가인도 필요 없는 것이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아벨이란 존재를 통해 가지고 부모를 복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복귀해 가지고 아벨과 가인이 부모와 완전히 하나 되어야만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기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담 혀가 사랑을 중심 삼고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복귀에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정을 갖고 사위기대 형태를 갖춰 나섰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완성의 자리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가정을 갖고 나갔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장성기 완성급을 표준하고 넘어서는 기간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완성기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소생기 완성, 장성기 완성, 완성기 완성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시조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잃어버렸고 실체를 잃어버렸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 과정에서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 부모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부모의 인연을 갖출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참부모의 자리를 갖추려면 하나 되어가지고 복귀될 수 있는 자리에선 참다운 가인 아벨이 나오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와 하나 되어가지고 올라가는 데는 타락하여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다 찾아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부모의 나를 잃어버렸고 자녀의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의 나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나를 잃어버렸고 만물의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잃어버린 것을 찾아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말하는 부모의 날은 사랑을 중심 삼고 거짓 부모가 되었던 것을 청산지어 참부모의 인연의 자리를 결정짓고 나서게 될 때에 설정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날을 찾은 다음에는 자녀의 날을 찾아야 됩니다. 부모의 날만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탕감복귀 조건을 다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의 날이 설정되는 거라고요.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복귀했다는 의미에서 만물의 날이 설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3대 중요한 복귀의 날을 세워가지고 완성 과정을 통해 여기 완성기 완성급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자리는 완성기 소생급의 자리가 아니라 완성기 완성급의 자리입니다. 본래의 완성기 완성급에 서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기 완성급을 다시 복귀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뭐냐면 우리 통일교회의 축복입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 해아가 이 자리에서 타락하여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떨어진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혼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 해와 둘이서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날 복귀 도상에 있어서도 둘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탄을 중심 삼고 떨어졌던 부부의 인연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 되어가지고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는 부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믿음의 새 아들, 딸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정한 탕감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 오늘날 통일교회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받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해 그야말로 처음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평면적인 횡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 후에 수많은 조상들이 핏줄이 달라졌습니다. 핏줄이. 핏줄이 전부 다 갈래갈래 헤쳐버렸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에 지금 심적으로 제일 고통하는 자리 문수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그걸 뭘들 알고 지금까지 자기들도 강의도 많이 한 사실 공식입니다. 공식. 수학을 풀려면 수학 공식을 풀어야 돼요. 이론을 치려면 원리와 원칙과 그 다음 내용과 그 다음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여기 그런 목적을 뚜렷하게 간 사람 누가 있어요? 제멋대로, 제멋대로. 자기가 제일 돼갔다고 아무래도 안 됩니다. 제일 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간단합니다. 요한권에 다 들어가서 이게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 국가 국력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다. 그 전통이 무슨 전통이야? 타락한 이후에야 타락한 전에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락의 전부터의 요건화가요. 어떻게 인간이 남자와 여자와 달라졌나? 무슨 목적이야? 하나도 모르는 이런 족속인데 한민족은 여기에서 한의 민족이에요. 여러 중국의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어요. 공명지도가 있었어요. 그거 다 타락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 어디서 틀어져서 어떻게 돼서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살면서도 왜 수많은 종교 그 종교들이 하나 못 돼 있어? 그래, 전통이 달라요, 전통. 왜? 서른 사람의 전통과 중국 사람의 전통이 다릅니다. 응? 북한 사람의 전통과 남한 사람의 전통이 다릅니다. 그리고 원리 원칙이 양분돼가지고 제멋대로 자기 중심 삼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천지의 중심 회계 뭐야? 제가 기독교가 지금까지 선악과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뭐 뱀이 해와를 꼬여가지고 달았어요. 그런 엉터리
이 얘기를 다 망합니다. 기독교도 망했어. 네? 기독교 전에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네? 도박이라니 도박장이 왕토가 어디예요? 네? 도박의 조상이 누구야? 그 타락입니다, 타락.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적 관계인데 부자적 관계를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도 이루어 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문총재는 전에 문총재 문씨도 없었습니다. 우리 문씨 조상을 조상이 누구야? 문익전 할아버지. 보기를 했나? 만나기를 했나? 꿈에도 생각에 생각을 지체가 본 적이 없는 양반이 타락을 했어. 그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타락시켰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는 이 없습니다. 종교 시설이 요즘은 천주교가 기독교만 해도 천주교가 있고 신교가 있어. 신교 가운데 그 산, 섬과 마찬가지인데 본래 이 우주 가운데 섬 중의 시작이요 산 중의 시작이요 수목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한꺼번에 어느 누구 씨를 뿌려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씨예요. 하나의 씨. 씨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누 해봐요. 누는 일루를 말해요. 일루. 모든 종들을 종합해서 누. 어? 누 시열이 누를 바라보는 거예요. 씨야 씨. 누 씨 열입니다. 열은 열매야. 엔 핵심을 이런 동산에서 뭐 창준주인지 누구 알게 뭐야. 똥개 같은 거 접어서 잘했다고 어? 힘이 있다고 해서 힘 가져가지고 천하 통일 못합니다. 네? 요즘에 통일교가 어디로 가느냐. 나 통일교 어디로 가요. 나 종교도 필요 없다. 야. 종교에서 지금까지 믿는 종교에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자지 관계는 한 전통 앞에 핏줄이 연결되어야 돼요. 핏줄 해봐요. 예수도 죽을 때 자기의 피해고 예수의 죽은 희생의 열마로 부어놓은 것 같다. 그게 무슨 농토리야, 그게? 소학교 학생들도 그 이상 생각할 텐데. 이야. 그 예수하고 아담하고 무슨 관계야? 예수가 어떻게 아담 시대에 잘못된 걸 복귀할 수 있어요? 예수의 조상과 아담 씨와 같지 않습니다. 갈라져서 갈라져서. 왜 둘이 하나 못 되는 이야기예요? 응?
뭐 이런 근본부터 전부 다 밝혀나가야 합니다. 세상 여자나 남자나 자기가 제일 성공의 대성공.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살겠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아야 하던. 그 근본을 알려면 누시어린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 그건 말로 하면 원어입니다. 타락에 없었던 완전 전체가 종, 신종이에요. 사업의 목적도 없어요. 사업,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 다 모였다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한테 이 원리의 문법을 모르는 사람은 축복을 하게 되면 축복은 내 셋이야.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뭐에 틀렸나, 뭐에 틀렸나 하면 남자와 여자 구조적인 내에 틀려요. 바탕이 틀려요, 바탕이. 그걸 바로 앉아버리면 억천만세 나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왕이 그날에 왕권을 이루고서 상속자를 마음대로 헌지떠덕이 뜯어 던져가지고 자기가 해먹어서 그런 의미에서 누시열 해봐요. 누시열. 일루예요, 일루. 누제는 뭐예요? 세, 이렇게 해야 되면, 세서 이렇게 해놓고. 근대 아래 뭘 했어요? 일루라는 요자를 어떻게 써? 부자지 관계. 부자지 관계 하게 되면 어머니가 있어야 부자지 관계도 나오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없으면 전통도 없어요. 그 전통 핵이 뭐야? 나 어젯밤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아 이게 기침난데 속에서 나요. 근본서부터 내 어렸을 때부터 엄마라고 하던 그때의 말과 오늘날 어머니라는 말과 어머니가 돼가지고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대접하가 된 말이 대접이 뭐예요? 대접이 크게 좁아들